10년, 20년 전에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레진치료 많이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치아보험 무조건 준비하세요. 나중에 목도 끼집니다. 쪽박 차요, 쪽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자, 저 보험왕이요, 주말에도 이렇게 회사 앞에 뿅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 보험왕 늘 항상 그랬듯이 최선을 다할 거고요. 초심 잃지 않을 거고, 월, 화, 수, 목, 금, 금, 금. 불철주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요, 치아보험, 저 보험왕처럼 SNS나 유튜브 통해서 일단은 가입한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요. 근데 일단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요즘에 레진이나 인네이, 온네이를 어떤 병원과 제휴를 한 다음에 4개, 5개 중복 가입해서 나중에 몇천만원 받고, 그 설계사는 리메이트를 받고 병원에 고객들한테 몇천만원 보험금을 받아줄 테니까 몇백만원 보험금을 내달라, 그러면서 정말 설계사분들이 보험 사기를 조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조심하시고요. 지금 형사 입건되고 정말 나중에 구속도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사탕발림,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정말로 가입하시고 나중에 보험금도 나눠주고 병원을 지정해서 사기와 다름없는 그런 병원에, 제휴된 병원으로 가시면 나중에 보험금 받는 거는 커녕 나중에 본인도 연류가 돼서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 보험왕처럼요, 치아보험 가입 전에 당연히 보험 고지상 제대로 원칙적으로 지킨 다음에 치아보험을 한 개든 두 개든 나중에 1년이나 2년 이후에 가야 되겠다, 치료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보험금 청구한 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왕 말만 믿으시면 대박이 난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저 보험왕이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크라운이나 레진, 인네이, 온네이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셔라, 저 보험왕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임플란트나 아니면 영구치가 없는 거는 약관에 보면 영구치가 없는 건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무조건 영구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존치료의 대표주자 우리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레진, 글래스 아미노머,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살아있는 생리 영구치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래 쓰기 위해서 그 위에 어떤 뭐 금리나 여러 가지 보형물을 장착을 한 다음에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인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보존치료, 특히 크라운이나 인네이, 온네이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아쉽지만 7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년 넘어가신 분들은 계약자분이 정말 관리를 잘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년 이상 돼서 음식 먹다가 빠지는 경우나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신경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크라운 안에 있는 정말 생리, 이 영구치가 충치나 여러가지 달아서 아니면 잇몸병으로 인해서 치아 두께가 점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사이즈를 딱 정확히 맞춰놨던 크라운이 너덜너덜해지고 빠지는 경우에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는 다시 재장착을 해서 크라운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인네이, 온네이, 아니면 재수 없으면 정말 발치한 다음에 임플란트 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죠. 자, 손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비싼 견적 보고 후덜덜 하지 마시고, 아 그때 보험왕 영상 보고 치아보험 가입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일단은 치아보험을 준비하신 다음에 나중에 크라운 하시든 임플란트 하시든 아니면 인네이, 온네이 하시든 그럴 때 냈던 보험료와 그리고 병원비를 고루고루 보장을 받고자 저 보험왕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르는 설계사분들 아니면 보상과 직원들도 혹시나 한번 툭 내뱉어봐요. 뭐냐면, 고객님 약관에는 단순 교체나 복구 수리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치료는 일단 치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해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진짜 아 못 받는구나, 그런 경우 넘어가는데요,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단순 복구 교체 수리는 안 되지만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 치수염, K05 잇몸 질환 혹은 상해로 인한 S코드를 받으면 다시 복구나 교체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 치과 치료 정말 많이 받으신 분들은 치아보험 A서부터 BC로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던가 보험료 부담되시면 알짜배기 딱 하나라도 준비하신 다음에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불안하지 않고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치과 치료를 하시면 좋다는 생각하에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망이 한주평은요. 오래된 치과 치료 받으신 분들 무조건 치아보험 가입하자! 가입하라구요.